푸릇푸릇 계절의 여왕 봄을 맞아 기분 좋게 나들이에 나선 영희. 그런데 온통 뿌연 하늘, 올해도 어김없이 봄의 물청객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우울한 마음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는 영희. 하지만 영희의 순환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으니 붕붕 자동차 배기가스에 뻐끔 뻐끔 옆에선 담배 연기까지. 아, 깨끗한 공기 좀 마시고 살고 싶다. 그러다 영희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미세먼지, 자동차 배기가스, 담배 연기, 이 셋 중 가장 안 좋은 건 무엇일까? 먼저 미세먼지란 크기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아주 작은 먼지를 말합니다. 사람의 머리카락 지름이 50에서 70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데 미세먼지는 머리카락의 7분의 1, 초미세먼지는 20분의 1에서 30분의 1 정도 되는 크기로 인간의 눈으로 식별할 수조차 없습니다. 크기가 작은 만큼 몸무게도 가벼워 공기 중에 오래 떠있고 또 멀리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인간에게도 위협적입니다. 일반적인 먼지는 우리 몸으로 들어와도 기침이나 가래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지만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는 입자가 매우 작아 폐포나 혈관까지 침투해 온몸 구석구석 전신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감기나 천식, 기관지염 같은 호흡기 질환뿐 아니라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급성 질환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세먼지를 만드는 대표적인 주범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 배기가스입니다. 자동차 배기가스란 자동차 연료가 연소될 때 배출되는 가스입니다. 이 중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이 대표적인 유해물질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벤젠이나 디젤엔진의 배기가스 등을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며 2013년에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담배 연기는 어떨까? 담배 연기 속에는 크게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등 세 가지 물질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일명 담뱃진으로 불리는 타르는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서 구더기를 없애는 데 사용했을 정도로 독성이 매우 강한 녀석입니다. 타르에는 약 2000종의 독성 화학물질과 20종의 발암물질이 있는데 담배 한 개 피에는 약 10mg의 타르가 들어있어 만약 하루에 한 갑씩 1년 동안 담배를 피운다면 그건 유리컵 하나 가득 타르를 삼키는 셈이라고 합니다. 또 담배 연기 속에는 일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는데 예전에 연탄 중독으로 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 바로 일산화탄소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담배를 피울 때 나오는 미세먼지는 그 크기가 PM1.0, 그러니까 초미세먼지보다도 크기가 더 작아 우리 몸속 더 깊은 곳까지 침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 자동차 배기가스, 담배 연기 중 제일 안 좋은 것은 무엇일까? 미세먼지 등급이 매우 나쁨인 날, 성인 남성이 야외에서 1시간 동안 마신 미세먼지는 약 58마이크로그램으로 이것은 8평 정도 되는 작은 공간에서 담배 연기를 1시간 24분 동안 마신 것과 같고 2000cc 디젤 승용차 엔진을 켜놓은 차고에서 3시간 40분 동안 들이마시는 매연과 같은 수치라는 것입니다. 사실 셋 다 독인 객인, 한마디로 셋 다 나쁩니다. 그러니 미세먼지가 심한 날,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일은 내 건강을 해치는 초고속 지름길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